기도 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치 않고 여호와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되니 마지막 양식을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에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주시사 우리의 목자를 삼으셨고 목자장께서 양들을 인도할 때 야곱의 집에 택한 양들만 따라가고 불특자는 다 걸려 넘어졌나이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최고라고 높이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이 시간 말씀 밝혀 주시고, 뱀이 아담을 속여서 이 땅을 뺏어갔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시려고, 땅을 상속하리라고, 동서남북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시고, 4천년 동안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주님과 함께 안 하면은 해치는 자가 되면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니,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갈 때 7.8기로, 마귀는 강해서 우리가 못 이기지만은, 넘어져도 따라가면 주님이 권세를 주면 될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땅 상속입니다. 자,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이때 이 말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보좌에서 이 땅에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포로로 마지막 포로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 왕의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가둬놨을까요? 사탄이 왔어요. 용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땅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좌에서 보낸 특사인데 우리 집에 못 온다는 거지요. 그 도둑놈이 남의 집을 차지해서 지가 주인 노릇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은 마귀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은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여요. 때리고 쫓아내고 죽여요.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에요. 유수불합이요. 빛과 어둠은 합할 수 없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넘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안 듣고 예레미야를 생명의 줄을 목잔데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사도시대 때도 베드로 바울 다 옥에 갇혔어요. 옥중생활 우리나라도 순교자들 많이 나왔어요. 이 마귀 떼들이 용의 새끼들이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의 편이요 예수 편이요? 그럼 예수님 보내 종을 같이 따라가야 돼. 종이 보여야 돼. 첫째는 눈에는 보여야 돼. 바울이 보이고 베드로 보이고 요한이 보이고 수르바벨 보여야 이내자가 보여야 말씀종이지 안 보이면 요 가짜요. 우리 세일교단에 이내자 목사 떠난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다 보냈어요. 물어보세요. 이 목사 어떻게냐? 그 사람 죄 짓고 죽었다 그래. 스가랴 3장 몰라요.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 죄 짓고 죽었어요? 그렇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지. 우리 죄를 대신 걸으셨으니. 그럼 예수가 예수 아니요? 예수 예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명인데 용과 싸우는 사명이요. 그럼 아담의 집이 넘어졌을 때
아벨은 왕이 됐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잘 섬기 예배를 정성껏 드렸어요. 양 잡아서 피를 놓고, 하나님이 네 죄값이 생명의 피잖아. 죄값은 사망이니 그 아벨 대신에 양이 죽었으니 아벨은 살아나고 양만 죽었지. 그 양이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 가인은 양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신기를 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때려주겠다니까 살인자가 됐다니까요. 오늘 예배 들어도 살인자가 많아 교회 안에. 그 마태 10장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면 예수님 편이고, 나와 함께 안 하고 해치는 사람은 대적자라 했어요. 그 마귀는 대적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것은 마귀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무너져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 용서한다 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만 오면 되는데, 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 12대들에 갇혔는데, 3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그 예레미야가 뭘 예언합니까? 예루살렘은 복받는 나이다. 그안 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죽었다. 너희는 죗값으로 사망이다. 외치니까 듣기 싫어. 그 설교는요, 이 말씀을 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지 말고, 말씀 본문 그대로 막대기로 치라는 겁니다. 그럼 목자라는 것은, 목자가요, 칠목자요. 때린다, 기른다.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양을 위해서, 양이 불쌍해서 당신이 죽었잖아요. 그 선한 목자. 그 악한 목자는 자기 유익만 치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간다. 절에 사람 왜 갑니까? 절에 사람 왜 모여요? 일이 잘안 돼서 빌면 된다. 그 빌로 갔어요. 우리 그 채집사 아들은, 큰아들은 절에 가서 하룻밤에 삼천 면을 절한다. 여기 와서 새벽에 삼천 면 절하면 안 와요. 무릎 아파 못 온다고. 예? 밤새도록 3,000번을 절한대. 그 둘째 아들은 또 중이요. 그 영감이도 불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요. 거기서 편집사가 예수 믿고 나왔단 말이 얼마나 피폐하게 많은지. 그 처음에는 인터넷도 못 듣게 뭐 소리나만 하지 마, 소리치고 듣지 말라 그러고, 그 라디오도 못 틀고 테이프도 못 들어. 그렇게 귀에 꽂고 이제 비밀로 듣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는 방에 와서 사진을 잘 보더라,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 그 사람 잘났네, 그래, 어떻게. 한참 듣고 가더라, 이렇게. 그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 채집사요, 그냥 이름 몰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럼 이 지구에 그 집이 모델이야, 모델. 막 용이 꽉 찼어. 그런데 이겼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 예레미야가 예수님 종인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박을 받아. 핍박받고 쫓겨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세며 빠뜨리고. 그래서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 잡혀갈 때 볼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그 예레미야 말 들었으면 안 갔긴데, 아, 놓쳤단 말. 그래서 왕도 잡혀가고 방백들 모든 백성 부자들 다 잡혀가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용서 못 받아. 이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게 심판 오기 전에 용서 받아야 되지. 심판 받을 때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아모스 7장 보세요. 다림줄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다 했거든요. 그럼 다림줄을 베풀 때빡 붙들어야지, 다림줄을. 붙들고 있으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자,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건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70년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싸워도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는 졌다. 바벨을 이겼다. 70년 동안.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기분 나쁘게. 응? 너 왜 자꾸 나 저주하는 거야? 왜? 마귀가 들리면요, 자기 잘못 모르고요, 남만 자꾸 비판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죠? 시험에 빠지면요, 자기 잘못 몰라요. 남의 잘못 다 보여.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왕이 가두었어. 예루살렘 왕이 유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다니까요. 그럼 예레미야의 말은 뭡니까? 앞에서 25장, 29장, 70년 예언했죠. 70년 지나야 회복이지 그 안에 회복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스가랴 1장에 70 회복됐죠. 75년도 회복의 징조가 풍년이 왔고 한국에 유다를 괴롭히는 아람 에브라임을 65년에 심판하는 징조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지킨다는 것은 이사야하고 이사야 아들들이 예표와 징조가 되고 또 유다가 15년 더 망했다가 연장해 생명이 연장되는 데는 시계 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간다는 것. 아,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이 15년.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서 난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우리는 75년도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줘서 이김을 줬어요. 이 성경은 이기는 책이지 성경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 1장에 뭐겠어요? 피로 샀다 했어요. 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가 우리의 피를 줬다고요. 아들의 피를. 그 피를 믿고 왔지 율법의 양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죄 없는 사람 예수의 피를 가져왔다. 그럼 우리가요. 그렇게 참된 예배가 된단 말이죠. 자, 6절에요. 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숙부가 삼촌이죠. 이 숙자, 아잡이 숙자의 아잡이. 아제. 숙부, 살롬의 아들. 숙부는 살롬이고 아들은 사촌이죠. 그 하나밀. 그 예레미야하고 하나밀은 사촌간이요. 자, 네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도서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언해서요.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잡혀가면은 땅도 집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니까 네가 회복될 때까지 네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네 사촌의 밭을 사놓으면은 아주 안성맞춥니다. 네. 자, 이 성경은 딱 뺏기 전쟁, 땅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땅 뺏기 전쟁이요. 잘 들어요. 응? 아담이가 에덴 동산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거는 네 동산인데 네가 잘 지켜라.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죽어. 정령 죽어. 그때 뱀이가 선악과를 꼬셔서 먹게 했죠. 그래서 뱀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용이요. 사탄 뱀이요. 뱀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은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가서 살다가 살림을 잘못해서 뭐 폐지를 졌다. 그러면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파느냐. 근족에게. 사촌, 삼촌, 오촌 가까운 촌수에 팔았다가 50년만 되면 희년이 되면 돈 받지 말고 그냥 물어줘. 그 법이요. 레위기 25장요. 따라하세요. 땅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땅을 관리하는데 잘못하면 팔 수 있잖아요. 집도 팔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잡준다는 거예요. 법이, 율법이. 50년만 되면, 희년이 되면은, 자, 안식일은 며칠이요? 7일이지. 안식년은 7년이지. 7년을 7번 하면은 77은 49, 그게 질기세자 희년이요. 춤추는 거죠. 이제 내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큰 희년은 다니엘 9장 71이에요. 490년. 그게 지구 땅을 야곱의 집에 돌려주는 예수의 왕국 건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근족이 누구냐?
이 사촌 하나미를 왔단 말이오. 알려줬어요. 야, 저 너 사촌 오거든. 받쳐, 발로 올게야. 니가 사노라잉. 사노면은, 이게 이 땅이 회복되면은 그게 니께 되는기라. 그 말이 마태 6장 19절인데, 예수님이, 자, 내가 너 근족인데, 너이 땅에 이런 물질은 다 불타고 있을게. 내한테 맡겨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회복될 때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근족이 누구요? 형님이지. 예수가 가까운 족이지. 형님이요? 동생이요? 우리는 동생이지. 예수가 마다되게 형님이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맡겨서 네가 찾아주러 가서. 그래서 마태 5장 5절 뭐요? 마태 5장 5절. 마음이 온화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럼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은혜 때에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로 도왔다. 이거는 십자가 사건인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 편지서 써보냈죠.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야 지금 율법이 아니야. 은혜 받을 때야. 지금 구원의 날이야. 은혜 받아. 내가 받은 은혜 받으라고 했죠. 근데 8절 하반절 보라 항구한 땅을 상속을 하는 거는 안 했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땅 상속. 그게 회복이요. 그래 구약에 종말을 미리 보여줄 때에 예레미야 호주머니 돈이 있어요. 은 17개, 17개 얼마 안 돼. 그걸로 사촌이 자꾸 밭에 살았기 사나워서 하나님 같이 줬어. 밭 사놓으라고. 여러분도 호주머니 돈 있으면 좀 밭 사세요. 어딘 밭. 예수 밭에 사는 예수님이 찾아줄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쓰면 다 밭에 사는 거예요. 줄 때 받을 때 예수 이름 붙이면 주님이 책임을 져요. 내 마음대로 쓰면요 주님 책임 안 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줄 때라도 내 이름을 주라 했어요. 그랬죠?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상. 우리는 앞으로 상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상 못 받으면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인을 주는 것은 치리권 왕권이요. 그 인을 못 받고 세실에 가면요 백성이에요. 영원한 백성이에요. 예? 영원한 쫄병이요. 여러분 1등병은요 한국도 올라가도요 특무상사까지 못 가요. 소위 못 따라요. 장교가 안 돼요. 사병 이 세상 군대도 사병은 사병이고 장교는 장교야. 학교가 달라. 예? 저 사관학 가면은 나오면 소위 달아 소위. 논산 갔다 오면 1등병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집에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 여 왕 될 거예요? 백성 될 거예요? 왕 되려면 보물 하나 쌓아둬야 돼. 그렇게 주님이 돌려줄 때에 보상 받겠어야 돼. 네가 내 이름으로 얼마를 했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점수 매겼어요. 계시록 4장 24장도 있죠. 면류관 숙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장로님들이 보좌 딱 벗어놓고 하나님 이 면류관요 일한 사람들 돌려주세요. 장로들 고백했어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적게 한 것 같아요. 주님 이름으로 현금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살면은 다 되돌려 준다는 되돌려. 그 예레미야는 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가지 않고요 에집트로 잡혀가요. 요한한 단체가 바벨론 가기 싫어서 애굽에 가려고 부달 쌌어요. 그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도레마에 죽었어요. 근데 그의 말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땅에 거쳐갈 때에 경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 돈을 벌어 쓰는데 누구 이름으로 벌어 쓰느냐 그게 나중에 가서 남을 거예요. 그게 오늘 교훈이 회복, 땅 회복, 국토 회복, 유단 나라 회복.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데려왔어요. 하나님 약속 땅에 와서 이 동서남북을 다 너와 너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쯤 주는데요? 물어보니 400년, 있어준 400년,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인데 네 자식이 에집트 가서 종살이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먼저 팔려갔죠. 그 요셉이 17세 팔려가 17세에 청소년이지. 그래 30세에 에집트의 총재가 됐어요. 근데 37세에 가서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일해요. 17에서 20도 넘어요.
37이지. 응? 그 세일의 역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00년이 살아있는 약속인데 누가 가도 가야 돼. 먼저 애굽에 종살이 가야 되니까 요셉이 꿈꾸고 팔려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렇게 요셉이 가는 길이 장자길인데 우리 제단 수르밥의 장자길인데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이 하려는 근심 안 하면 복이 없다 했어요. 그래 이 땅에 잘난 사람은 안 돼. 팔려간 사람이 복이 있어. 무시당하고 짓밟힌 사람이 복이 있어. 우리 집단 짓밟혔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짓밟혔잖아요. 응? 마귀는 강하지 나는 약하지. 막 기어간 지렁인데 누가 발로 발째 그 지렁이를 호주머니 역했어. 더러운데 지렁이 호주머니 역할까 또 백만 줄 택게. 더러 못요 지렁이는. 지렁이를 밟고 밟아 터져야 되지. 지렁이를 누가 지렁이 밥해 먹어요? 그게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지렁이 가느냐? 너는 잠시 버렸지만은 내가 너를 도장을 맺겠지 않느냐? 도장 가진 사람이 이 땅 차지하는 거예요, 도장. 그 인이 귀한 거예요. 입 맞아야 돼요. 인 가진 사람은 뭐지? 왕이요. 세세 왕이요. 그 입 맞으려면 수르바벨 집에 와야 되지. 수르바벨 함께 해야 되지. 함께 안 하면 인 뭐 안 주는데. 예수가 만약에 왕인데 예수 함께 하면은 왕권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해치는 사람은 대적이 했어요. 그렇게로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형님인데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자,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미리 시위대 떠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나님 알고 하시렸어요. 정말 왔다. 사초에 왔네. 우리 하나님 참 내 하나님 맞다. 응?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그 가까운 근족이기 때문에 하나메리가 아마 살림을 잘 못해서 빚어졌는가 봐. 그래 밭을 팔아서 돈 가지고 빚갚으려고 왔는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케. 물을 걸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메리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 돈이 작아요.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증서 임봉하고 그 밭을 사고 팠더니 매매 증서가 있잖아요. 매매 증서 증인을 세우고 그 둘이 하지 말고 세 사람 네 사람 앉아서 이 밭을 확실히 내가 사고 판 걸 네가 증거 써라. 증인을 세워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샤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임해. 예, 증서를 써서 바룩에 붙여줬어요. 자.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그렇게 하여튼 4,50년 이세에 돌아오니까 여호야긴부터는 70년이지만 시드기야는요 세 번째 잡혀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40년 있으면 돌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문서를 잘 보관해야 돼.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그때 도장 찍은 거 안 찍고 봉한 거 안 봉한 거 매매 증서 두 개를 만들어 두 개를 하나 잊어버리면 쓰기 위해서 스피아로 그래서 두 개를 했는데 네가 이같이 말하되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게 문제예요. 다시 산다. 뭐 회복이죠. 예, 잡혀갈 때는 다 자기 땅도 모르겠어. 다 뺏겼어. 바벨론이 다 가져왔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증서만 있으면요. 누가 가져가도 문서 증서만 있으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들 집 문서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권리가 없어져요. 집 문서 없으면 다시 등기소가 만들어야 돼. 그게 집과 증서가 똑같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일평생 살다 가잖아요.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네 밭을 물러 찾아줄 건데 네
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냐, 그거 따라주는 거예요. 주님 이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집도, 보석 집도 지어주고 땅도 줘. 천년시대 가서. 그 이 땅 나가는 길 가면서, 응? 우리가 허송세를 부리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세세 왕권의 보석집을 지어준다고 성경의 구속인데, 이날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영혼 구원만. 유월절은. 근데 초막교는 땅을 상속하는 거예요. 땅 상속. 예? 땅 상속하면요. 하나님 땅이니까 하나님 도장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 인정했다고 도장이 인이 있어야 돼. 영혼 구원은 천국인데, 거긴 땅이 없어요. 하늘 세계에요. 거기는 몸이 변화가 돼서 영체가 돼야 되지. 육을 가지는 못 가요. 혈과 육은 안 돼요. 영혼은 영체로 가지. 근데 땅에는 육체로 살아요. 천년을. 거기에 살려면 집이 있고 땅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잠잘 집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거나 땅에 살려면은 그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시대 왕이 되려면은 지금 나그네 길에서 이렇게 뒤죽박죽이지만은요. 예레미야 30장 보고 복받아 가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예레미야는 예수의 종인데 사촌이 땅을 사 이렇게 샀단 말이요. 우리 모델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아. 증석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도 이 선지서가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이거 뭐 읽고 들으면요.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읽고 들은 사람은 땅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듣고 받을 거예요? 안 읽고 안 듣고 안 받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 아담 뭐 뺏겼어.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찾아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요. 자,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예레미야 기도해요.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기도 배후에 하나님이 능치 못한데 왜 바벨론을 이렇게 붙입니까? 왜 우리 백성들 왜 나보고도 받쳐 살아갑니까? 왜 슬픕니까? 하나님 뭐라고 몰란다. 인간은 모른단 말이오. 하나님은 죽이는 듣는데 달달 뽑아서 시험 쳐보고 사람 만들어주지 그냥 좀 또 뺏겨. 알았어요? 아담 만들 때 하나님이 물렁물렁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아니요. 뱀보다 못해요. 뱀보다 못해. 뱀 만들었지. 오늘 사람이 공상보다 못해. 공상당 왜 따라가요? 기독교가 못하거든. 공상당 뱀이거든. 마귀거든. 오늘 기독교 변질됐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는 뭐 이렇게 달다 그래야지. 빛은 어둡다고. 이렇게 흑암이 덮으니까 길을 잃은 미아가 됐어요. 미아. 기독교 종말의 미아가 돼서 우리는 미아 보호소에 여기 이제 미아를 모으려고 구의사에 재단 놓고 이제 하나님 불러 모으는 거예요. 길 잃은 사람 다 오라 이게.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자, 이게 율법인데요. 출애굽 20장에. 아버지가 죄를 보면요. 3, 4대까지 벌을 줘요. 그 아버지가 해결 안 하면은 손자까지 망해버리는 그 촌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은 수천 대까지 복을 줘요. 수천 대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지업사도 나요. 아무리 교회 와도요. 이 법을 안 지키면요. 갈로 바깥에 나가야 돼요. 성전 방바닥이에요. 청량 안 돼. 예? 근데 죄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죄는 다른 죄하고 달라요. 성경 따라가는 죄요. 성경 따라가는 죄. 그 용서 받을 죄. 용서 못 받을 죄는 가인이 지는 죄고, 가른유다 지는 죄. 죄를 둘로 나누면요. 용서 받을 죄, 못 받을 죄가 있어요. 택자는 받을 죄, 불택자는 안 받을 죄. 불태역자는 용서 못 받을 죄를 지어요. 마귀 따라가요. 근데 예수 믿고 성신 따라가면서도 약해서 마귀가 미리게 넘어지는 거지. 일곱 번 넘어져도 구원받아. 여덟 번. 그게 잠언 24장 16절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그게 7.8기요. 그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얼굴이 상하고 거슬리고 미움받고 쫓겨났다가 딱 개조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군벙이가 나무 밑에서 수양보들 나무 밑에서 17년을
수양보들 이슬을 받아 먹고 살아요. 그건 어느 때인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요. 이게 땅으로 이렇게 나와, 뿌리 살다가, 군벙이가. 군벙이 봤어요? 아, 아프리카는 군벙이 쌀을 먹잖아. 군벙이 약이래요. 초가집에 군벙이 쌀을 먹으면 폐병난다, 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영양가가 많아서. 근데 군벙이가 매미가 돼요, 매미가. 갑자기. 17년 기다리다가. 여러분, 야곱이가요, 육천적 딱 되면요, 변화되가요. 변화돼서 하늘로 간다고. 그게 자연계시야, 자연계시. 자연계시요? 그러게 예레미야가 대선지자로서 우리 받을 복을 미리 예행했어, 예행했어. 은 열일곱 주고 사고, 증서를 쓰고, 항아리 땅 묻어놨다가 회복될 때에 그 증서를 가면요, 자기 땅이 자기가 되는 게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매매도 안 하고, 땅을 갔다 그냥 아파비는 갔어. 그 돌아오니까 증서가 없어. 그게 자기 땅이 아니야. 다 뺏겨버렸어. 앞으로 토지 개혁, 토지 개혁. 하나님이 지구를 개혁해요. 전부, 증서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증서에, 응? 돈이 많으면 많이 받겠죠? 작으면 작게 받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것은 주님 위해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올 때 다 보상해요, 다 보상. 응? 이게, 동방여자 통장이요. 응? 이게 동방여자 새 시대가 통장인데, 통장에 예금이 많아야 좋지, 한 100원 넣어놓고 땅가 기다리면 100원짜리 땅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신이 역사하면요, 이 말씀을 깨닫게서 격동을 주면요, 알았다. 이제는 보좌만 보고 살란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좌를 바라봐라. 왜 그걸 쳐다봐라. 땅의 건 다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그 19절에 예레미야 또 기도합니다. 주는 모략의 크심이요. 모략은 하나님 지혜요. 이 성경은 모략의 신이 역사하는데 사람이 몰라요. 복받는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버렸어. 지렁이 같이. 복 못 받은 사람은 막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제 상자 볼 때는 저 사람 이겼네. 그래도 나중에 지가 들어가 버리고 지뢰가 올라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11절에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또 보여주고 기록하는데 내가 11절에 동방사람 불러서 나의 모락 임대죠. 동방사람이 고래서거든. 고래를 통해서 바벨론 베사서 목 자르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락이란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소련을 이기고 회복받는 것이 모락이란 말이에요. 동방역사, 동방독수리 모든 예언이 이렇게 됐어요. 자, 모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맞지요?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오.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예레미야 고백했어요. 우리도 고백하지요. 아멘이지요.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게 출애굽 때도 모세가 모락이거든요. 아니 미디안에 40년 숨어있던 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바로의 정권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게 못 견뎌 나가라. 그래서 강권으로 나왔잖아요. 그 유월절 아니요. 그럼 여신은 보좌에다 내려왔단 말이요. 69일에 그 노마 정권을 뒤집어쳐요. 그 노마가 AD 390년에 기독교 국가 못 견뎌. 예수 힘이 강하니까 노마 정부 왕이 한계가 아 예수 믿자. 그 국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못 이겨요. 모세를 못 이겨요. 스룹바벨 못 이겨요. 70년만 회복됐다 이게요. 근데 아직 못 봤을 게 의심하지만은 본 사람 다 봤다고요. 증조 먹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 분명히 밥 먹을 게 죽밥 먹고 밥이 좋아 죽이 좋아 같은 가슴 밥이 좋지. 그게 소련 망한 증조 아니요. 75년부터. 그래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주에게 열주는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했잖아요. 동서남북을 저가 꼬리를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게 역사적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로 430년 남았죠. 분명히요. 부인 못해요. 그렇게 땅을 상속하는 데는 하나님 계산법이 400년이에요. 근데 성구대가 가는데 30년 걸려. 그게 430년이요. 그 모세에도 분명히 유월절로 나왔는데 그때가 아브라함부터 430년이요. 그게 출애굽기 몇 장에 연대가 써 있어요.
몇 장? 출애굽기 몇 장? 12장. 몇 절? 40절. 그 정도, 그거 얼마나 설교했는지 하여튼 몰라요? 그럼 따라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30년에 나왔다. 그게 우리 거울이요. 그럼 에스겔 4장에 분명히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데 열두 지파가 무너지는데 열 지파는 몇 년? 390년. 유다는 몇 년? 40년. 합하면 430년. 그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왔는데 문 닫고 몇 년 만에 왔어요? 400년 만에. 그래서 서른 살에 회개를 외쳤죠? 그럼 몇 년이요? 430년. 이게 회복이요. 땅 찾아 회복. 확실해요? 이걸 우리만 알지요. 기독교 몰라요. 물어보세요. 가서. 목사님 430년 뭐요? 물으면요. 그걸 내한테 왜 물어? 다 지나간 역사인데. 구약을 역사를 본다고 우리 거를 몰라. 우리 건데 왜 역사를 하느냐? 눈이 붙었어. 눈은 살림의 법인데 눈은 성경보다 눈이지 바벨탑 쌓는 눈이 아니오. 성경 보고 예수 만나는 그 눈이 눈 좋지. 귀는 왜 좋지? 귀는 뱃말 들어갖고 하늘 말씀 들어갖고 그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귀가 막혀서 58년에 또 눈도 막혔어. 그 성경 봐도 캄캄해. 안 보여. 그러니까 딴 길로 가자. 딴 길로. 마귀 따라가잖아. 마귀가 길이요? 멸망이지. 자,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가나안 복지에 요단강 건너갔는데 사사시대에 자꾸 우상 세우는 거요. 응? 선악각에 있어서 주의 도의 행치, 이거 율법의 도거든요. 주의 도의 행치 아니하며 주므로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십계명인데 이를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래서 이방이 와서 잡아가는 거야. 막 미디안이 잡아가고 이방 따르기 와서 하나님의 백성 잡아가요. 그 사사시대 400년. 응? 그 다음 왕국시대 와서 또 잡아가. 아수르 바벨론이.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430년 회복을 위해서 구약에 미리 예행했으면 예행했어. 소운동 보여줬다 이 말이요. 24절. 예레미야가 보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바벨론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70년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도 순간적으로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이 아니야. 바벨론에 다 가져갔어. 시신에다가 못 찾아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근데 내가 그 밭을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밭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거든. 그래서 가봤어. 남사에 다 자기 산 땅을 베냐민 땅에 가봤어. 가다 오해받았잖아. 저거 바벨론 강첩이다. 바벨론 간다고. 그런데 예리면 아니야. 나는 파산하는 거 보러 가는 거야. 이게 너무 오해를 샀다고요. 자, 26절. 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예리미야 질문에 답을 줬어요. 나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육체. 자, 구약은 구원이 육체가 있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은혜로 와서는 육체를 강조하네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영생의 뜻이 왔는데 이 영생의 뜻은 하나님이 인을 쳤는데 나는 영을 위한 영. 육이 아니다. 영혼이다. 내가 하는 말은 영혼이다. 유월절은 영혼이다. 그런데 재림은 육체다. 그 말이에요. 28절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나는 육체 하나님인데 예레미야야 네가 내 종인데 네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능치 못한 게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 예레미야 뭘 했을까요? 응?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한테 호주머니 돈은 나가는데 밭은 어딘지 모르는데 궁금하잖아요. 언제쯤 내가 밭을 차지합니까? 야, 70년 기한 정했잖아. 예?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 애기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살아있어요.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촌 땅을 사놓으면은 그러니까요 가까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응?
능덕하면요, 다 나눠줘. 그 예수님 설교요. 그럼 나중에 내 것발 돌려준대. 예? 그래서 누가, 손을 내밀거든. 있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줬어요, 안 줬어요? 내 쓸 돈 너도 해주냐?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갚아준대. 이 비밀이요. 예?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집과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독케 한 집들을 사르리라. 아이고, 고소하다, 시원하다. 하나님이 바벨을 불태우는데, 예레미야니 호주머니 은 17개, 그거 다 놔두면 불탈 건데, 미리 밭에 사놓으면 밭이 남아있잖나. 돈은 절로 갔으니까, 네 사촌이 돈 갖다 썼겠지. 밭은 네가 받았잖아. 그게 증서가 있잖아. 증서를 꼭 잘 간수해. 항아리 놓고 땅에 묻어도 불 안 타게. 그럼 나중에 그 증서를 내놓으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엄청 큰 비밀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복음 전한다. 선교한다. 현금한다. 주님 법을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킨다 이게요. 아까워서 못한다 이게요. 그럼 아버지가 빌딩 샀다. 땅 샀다. 불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부자 교회는요. 하늘의 복을 못 받아요. 왜? 땅에서 다 복을 받았잖아. 그게 땅에 복에 져주지. 앞으로 지구 불타는데. 불타는데 누가 보상해줘? 하늘에 맡겨놔야 보상해주지. 30절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옛날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악의각자 선악가가 이 악이 자꾸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도 악이 더 세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 합니까?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우리는 승리 못해요. 이러면 실패자요. 근데 예수가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 했어요. 두 번 주셔야 돼. 유월절 승리, 초막절 승리. 초막절 승리는 인권인데요. 철장 건세요. 당할 수 없어요. 이 건세 나가면 태산이 무너져요. 스가랴사장 7절에 우리 제단이 태산 무너뜨리는 수르바벨 멀돌 제단입니다. 다니엘 2장에 뜬 돌이 우상 치면 우상 없어졌지요. 그 뭐가 남아서? 돌이 태산돼서. 그게 스가랴사장 7절과 똑같은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독케 한 것뿐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물질 주고 하나님 생각했는데 그 물질로 우상 만들어서 우상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안 하고 하나님께 절 안 하고 마귀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불태워버려. 여러분도 쓰레기 불태우지요? 처음부터 쓰레기야? 아니요. 처음에 책을 사왔어. 자꾸 쓰다 보니까 깨지고 금가고 못을 이렇게 갖다 밖에 나오면 쓰레기장에서 죽어가잖아. 그럼 그거 다 쓰레기장 가서 정리해서 철물은 쇠공장으로 가고 그다음 재활용 가서 가고 안 되는 거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그 다윗왕국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옮기겠어. 영광이 안 드는데 하나님 욕 돌리는데 그렇게 집안 청소해야 되겠어. 교회 심판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담 에덴 동산 심판했어요. 아담이가 뱀 따라가니까 그 모세 총회가 자꾸 애굽 따라가니까 요단강 못 간다. 너 요단강 앞에 죽는다. 요단강이 쫙 번개 가나안 복주머니 눈으로 보고 모세도 못 간다. 너 방서 두 번째지. 아 철두철미야.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야. 아, 모세쯤 되면은 좀 봐주면 되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모세 전에 가라 전에 가는데 눈 뜨고 못 간다는 거죠. 딱 보는 거예요. 그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 120살에 우리 형님 모세가. 예? 왜 반석을 반석아 물나라 지팡이 갇히는데 백성이 막 몰려오니까 돌 던질까 봐 죽을까 봐 순간적으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 많이 나라고 그 물은 났어요.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는데요. 이미 쳤잖아. 나 못 가. 죽었어요. 예? 자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이 선악과가 몸에 팍 퍼졌다니까요.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 지구 땅에 모두가 하나님께 죄만 지었다. 그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저절로 왔다 그 말이요.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 구제 불능이요. 그 법으로는 안 돼요. 법을 다섯 개 세워 세봐도 구약은 의인이 안 나오고 법을 바꾸니까 의인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꾸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으로 의인이 되게 됐어요. 예? 살판났죠? 죄는 안 짓고 못 사는데 죄 통해서 나올 수 없는데 성신이 도장을 찍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솔로몬 성전이요. 자기들의 가정과 물건들을 세워서 이게 탐심무상 금송아지 돈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거기 바신을 박살 내버렸어요. 열왕기하 23장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흰놈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유다 왕들이 자기 아들을 우상 앞에 불러 태워주고 복받으려고. 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고 복받았잖아. 그 하나님 명령이지. 그럼 하나님이 아스망아 너 아들 내게 바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모리아산 제사를 보고는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본받는 거예요. 그 본받은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명령은 제사제만 하나님 명령하겠다고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거 뱀소리다. 이거 마귀 탐심이다. 복받아 보려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귀한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소망 두고 돈 많은 교회들요 불쌍해요. 거기 계시록 3장에 14절 라오디가 교회 부자지요. 근데 주님이 안 온대. 문 닫아. 문 안 열어줘. 돈이 많은데 돈이 예수인데 문을 두드려도 이 교회가 문을 안 열어줘.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거죠. 문 밖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모리아산인데 이 지구촌의 복된 산이요. 복된 성인데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다니엘 9장에 이 성을 위해서 70주 기한 정했어요. 세상 연대로 490년.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회복이죠. 스가랴 1장에도 70년 하나님 돌아봤잖아요. 그럼 역대하 36장에 예루살렘에 70년 포로가 됐다가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유대 사람들 다 너 나라 가서 하나님 성전 지어 해방해서 해방령 내렸어요. 70년 될 때. 자,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편안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요? 수르바벨이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그러면 그건 구약이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 종말에도 예수님 출생부터 예수님이 말라기 문 닫고 출생부터 재림까지 가면 430년이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자, 이제 새 시대 가면은 430년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쳐졌어요. 다 똑같아. 예수 마음이야.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이 도가 야곱의 도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게 새 시대 가면요 하나님만 보는 사람 가지요. 세상 보면 안 데려가요. 그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 지나자.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뭐죠? 복이, 땅의 복이요. 하나님이 에덴성 땅 만들었죠. 근데 뱀이 가져왔으니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것이 6천년 걸려. 예? 그래서 찾아가지고 1000년을 사고는 무궁무진에 가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다면 금방 줘버리지. 왜 애간장을 녹이고 해가 마를 때까지 사자 고통 주고 죽었다 부활을 희망해요. 그렇게 고통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청량 못하니까 인간들이 재통에 빠져서 막 죽겠대. 재통에 빠져 죽겠대. 그 죽을 때쯤 되면 가서 건져주면 얼마나 고마워. 병아리가 꾸정물통에 물 먹다가 꾸정물통에 있잖아요. 들통에. 병아리가 바짝 올라가. 그 물이 깊은 이게 머리가 안 나요, 안 닿아요. 그래 입을 대려고 쭉 하다 보면 미끄러져 빠져버렸어. 몇 마리가 빠졌어. 이 들통에. 그럼 사람이 보면 이미 안 죽으려고 빽빽빽빽 끓어. 그거 들리죠? 그 기가 없으면 못 들어. 긴 사람 들어. 가서 건져줘. 요 쟁반에 들고 딱 때리면 나와요. 그 물통만 아니고 똥통도 와, 똥통도. 그것도 건져내면 되거든. 우리는 재통이야, 재통. 그 헌년에 그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 몇년 만에 430년 만에 아, 신통한 거요. 하나님 고생 조금 시키고요, 금방 줄거 주시 뭐 자꾸 애라릅니까? 아니야, 네가 내 사랑을 모르니까 네가 고생 시키느냐? 내 사랑 좀 그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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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줄 것만 금방 주면 되는데 왜 애를 자꾸 다루느냐 이 말이요. 그냥 좀 감사를 안 해요. 예? 애들도 뭐 자기 필요한 거뭐 컴퓨터 사가면요 금방 주면요 깨버려요. 하여튼 애들다가 10년 만에 사주면 그때는 막 안고 다녀 보빈 줄 알고.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 금방 주면 안 돼요. 세시대 금방 안 줘요. 21년 다들 꼭 가서 주겠다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지요. 그럼 내가 따라가도 주님 붙으니까 휴가 인도한데 내가 따라가야 돼. 응? 40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줍니다. 그게 예언서는 복된 책이요. 이 복을 삶아 먹어야 복이 온다고요? 그 예, 선지서 읽을 때뭐 모르는 거 아직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읽을 때에 이것은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문자 보내요. 내가 답을 줄 테니까. 그 우리 교인들 참 내가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 문자가 안 달아요. 혹대로 들어오지만은, 들어도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러므로 봐. 그걸 묻지 마. 그건 하나님 때인데, 성경 물어봐, 성경을. 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 경외거든요. 사람이 경외를 안 해요. 자꾸 자기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거든.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요. 예언서 따라가면요 망신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성경 따라가면요 왕권인데 그냥 안 줘요. 박살나요, 박살. 박살났어요? 마귀가 박살냈어요? 집안이 박살났어. 애들도 말안 듣고 말하지. 뭐 일가친척, 형제도 막 구박하고 박살났어. 박살 안 났어요? 그건 말세종 아니야. 마귀는 자기 집은 박살 안 내. 야곱 집만 박살 내지. 예? 우리 교회도 박살났어요. 용 입을 딱 벌리고 기다려. 첩장도 아들 잡아먹겠대. 그 하나님이 더 빨라가지고 데려가 버렸어. 그 용이 쏘갔지. 예?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의 복을 주되, 아, 하나님 복을 주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추벌쳐 기뻐서,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다해서 복을 주시니, 우리도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따라가야지. 정신은 영계 세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재앙 내렸죠? 말안 들으니까 그다음 복도 더 크게 줘. 재앙 다음에 복이 와요. 그 재앙 안 맞는 사람은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때리지 남의 아들 때리면 안 돼요. 길가가도 아무 때리지 마요. 법에 걸려. 자기 자식 때려도 괜찮아. 그 많이 때리지 마. 조금 때려야 돼. 많이 때리면 애가 고소하면 또 아버지 잡혀가. 이 법이 지금 고쳐졌다고요. 응?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때려도 누가 잡아 살았어.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죽었다 살리고 죽었다 그래서 6천년 걸렸어. 그럼 새천년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과거가 생각하기도 싫다. 너무 고통, 너무 가시밭을 지나왔다. 아이고, 괴로웠다.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자나깨는 할렐루야.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했지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 이 예루살렘 땅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밭을 산다 했거든요. 치신 도로면요. 그럼 예를 들면 미리 사놨지요? 그리고 우리도 사놔야 돼, 미리. 사놓으면은 공짜 같아. 예? 공짜 같아.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되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밭을 안 사놓고 잡혀갔거든요. 오늘 이렇게 증서가 없으니까 밭이 없어. 그럼 다 다시 사야 된단 말이요. 고통스럽잖아. 이미 예를 들면 호주머니 은 예리국 했었죠. 그거는 없어질 거야. 잡혀가 다 뺏겨. 뺏겨잖아요. 포로되니까. 그렇게 미리, 하나님 미리 알고 있느냐. 너 돈 거 있어라 말아. 뺏길게 미리 받쳐 사놓으면은 증서 딱 사놔. 그러면 나중에 올 때 공짜 같잖아. 설교 다 했어요.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버지 작정과 섭리 속에서 6천년 동안 고난을 만나이다. 이 고난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되 수르바벨 회복으로 열두 지파가 다 함께 땅을 차지하는 데는 예레미야 같이 미리 사촌 땅을 사놓으면 회복될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됐듯이 우리도 새 시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밭을 사놓으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살면은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주님 약속했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430년, 다윗한 것도 430년, 예수님도 430년, 이제 이 땅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기업을 얻어서 천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고 살다가 무궁세에 가서 영원한 보석집에서 이 땅에 일한 것만치 거기 그대로 영광을 받아 누리며 상급을 받고 멸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이룰 줄 믿습니다. 허송세를 보내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이름으로 살면은 주님이 다 점수를 매겨서 주님 오실 때 대도를 준다 해사오니 복 있는 삶을 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